네. 네. 아, 그럼 또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시고 네. 달려봐야 될 시간이네요. 우리 KB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김효진 의원은 김정라인이죠. 아까 안 그래도 네. 정 대표님이 제 이름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대기하면서 살짝 마음 상했어요. 아, 우리는 아니,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하는 거는 마음 안 상하고 지금 저희 둘이 대화 중이거든. 잠시만 계셔주겠습니까? 아, 효진 씨, 우리는 눈으로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이잖아요. 네, 선글라스 너머로 눈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놓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의원님과 함께 아, 또 지표들 보면서 시장 한번 살펴봐야죠. 네. 네. 아마 저희 뭐 새벽부터 해서 밤에 이제 글로벌 라이브까지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딱 확증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금융 시장의 영향은 조금씩은 엿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구두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은 좀 더 격화되는 모습이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말들도 더 험해지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요즘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는 게 유가, 천연가스, 달러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장중에는 굉장히 등락폭이 크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어떤 종가에 끝났는지도 저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유가, 천연가스 오르기는 하지만 오고 가는 말들이 험악한 것만큼 가격 반응이 있냐 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어제 미국 주식 많이 빠졌습니다만 과연 정말로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만에 빠지는 걸까? 그럼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반응이 강하지?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조금 생각해 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연초 이후에 달러는 오히려 소폭의 약세입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면은 달러 강세, 뭐 엔화 강세, 스위스 프랑 강세 네, 네, 마치 네. 공식처럼 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반응들이 있는데 최근에 달러는 분위기는 강세 같은데 계산해보면 횡보에 가깝고요. 원달러도 지금 1190원 네, 가까이 오히려 조금 내려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늘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게 되게 더 금융시장을 더 쥐고 흔드는 쪽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은 이게 조금씩 반응이 옅어질 거냐 반응이 좀 옅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네, 라는 네. 생각들을 저는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KB에서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초반에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약간은 아주 국지전 충돌만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은 평화유지견을 파병한다고 했으니까 약간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저희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봤던 것은 러시아 서쪽이죠.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동쪽에 돈바스 지역에서는 일부 무력 충돌이 있고 거기는 러시아가 조금 크림반도 합병에 병합했던 것만큼 그런 정도로 국토로 이제 귀속시키는 시나리오를 저희는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이미 여기서 이제 투닥투닥 했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바꿀 거 그랬네요. 우크라이나 지도가 있으면 예, 예. 많이 봤어요. 예. 키예프가 수도가 굉장히 좀 위에 그렇죠. 이제 그쪽까지 조금 노리고 가는 것이 벨라루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예, 최악의 시나리오죠. 저희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그렇게 사실 높진 않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의 일부 무력 충돌 그리고 이제 일부 금융 제재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약간은 사태는 장기화되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왜 장기화될 걸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왜 금융시장의 영향력은 조금 가면서 반감될 거라고 보는지 그 두 개를 나눠서 네. 말씀드릴게요. 차트가 준비되어 있죠. 예, 첫 번째는 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정학적 분쟁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도발하는 쪽이 더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영향력이 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뭐 분쟁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했지만 사실 중국이 어떻게 응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상황은 조금 빼고 러시아의 경제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네. 말씀드릴게요. 이 전쟁을 놓고 이렇게 경제랑 너무 이렇게 딱 연관시켜서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허약해요. 그렇다면 네. 외부의 금융 제재나 어떤 위협에 대해서 버텨낼 힘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경제가 좀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좀 짱짱해요.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어 이거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올해 이거를 갈 거야. 우리는 패권 국가로 다시 갈 거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차트가 러시아 수출 차트예요. 러시아 수출도 이렇게 쭉 오다가 팬데믹 이후에 급감을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무려 2.5배나 와. 지금 수출이 급증한 상황. 저 유가 상승한 그래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천연가스 유가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07년도 원자재 랠리보다도 이제 수출이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고점이네 지금. 네, 최고점이에요. 네. 제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계산하면은 이제 세 배 반 올랐습니다. 세 배 반 올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지난 지난 6개월 동안의 네. 수출이 60%가 늘었어요. 네, 정말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대체로 원자재들이죠. 네, 천연가스, 원자재 같은 네. 네, 원유, 뭐 곡물 이런 원자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설마 자기 수출 더 많이 하려고 그런 걸 했다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지금 국간이 됐다.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수출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근데 건전성 지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도 지금 최고치예요. 예, 최고치이고 2014년도에 제재를 받고 난 이후에 외환 보유액이 급감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제재를 한다고 해서 러시아 경제가 1도 타격 없냐? 그럼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를 받는 것과 네. 원래 체력보다 조금 더 나은 외환 보유액을 쌓아놓은 상황에서의 이제 제재를 받는 거랑은 버텨낼 수 있는 기간이 네.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네요. 6천억 불 아마 지금 넘어섰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 유로화 비율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 위안화. 네, 위안화 되게 많이 쌓았죠.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쌓았다는 거 여러분께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저 경프로미 4년 했습니다. 아, 김효진 위원과 여기 티키타카 하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자, 김효진 위원님 저만 보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나눠질 것 같은데 러시아 하면 모라토리움을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에 정부 부채가 너무 과도해서 결국은 우리 빚 못 갚겠다라고 했던 게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태였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에서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게 GDP 대비 정부 부채예요. 네. 90년대 후반에는 GDP 대비 정부 부채 155% 였는데 최근의 숫자를 보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20%. 예, 물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환 이게 달러 기준 아무 환율 영향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네. 2000년대에 원자재 수출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어떤 루트로든 정부 부채를 많이 갚는 쪽으로 많이 우회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건전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네. 이게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든 게 아니라 2000년대 후반에 이미 10%대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 부채 제가 색깔을 흐려서 구분 아마 잘 안 되실 건데 네. 기업 부채 같은 경우에는 80-90%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빚이 진짜 없어요. 그런 수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국가와 관련된 국가에 대한 제재가 좀 취해지게 되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버퍼가 있어 보인다. 버퍼가 오히려 없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버퍼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쭉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그러면, 네. 러시아가 조금 마음을 나쁘게 좀 먹는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도 이 중에서도 대외 부채는 또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가를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 아마 걱정이 가장 많으실 네.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뭐 원자재 관련된 주식 투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미국의 물가 부담, 글로벌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물가 부담이죠. 글로벌 물가 부담이 딱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 기준금리 9회 인상, 연내 9회 금리 인상 전망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유가 상승을 바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하나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3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좀 동그라미가 크네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진 것은 저 노란색 제가 갖다 놓은 대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불거졌어요.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유가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평화롭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 사태가 불거지면서 튄 게 아니라 그전에도 수급이 너무 타이트하다. 경제는 살아나는데 공급이 너무 늘지 않는다. 네. 세일도 늘지 않고 다른 국가들도 공급이 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미 상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을 이제 지핀 격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좀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한 3주 전에 나와서 분석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평균 유가 100불, 그러니까 120, 130불에서 되게 오랫동안 유가가 이제 넘나든다라고 하면은 사실 경제 전망을 바꿔야죠. 네. 예,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정말로 약세장이냐 아니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연평균 100불을 이거는 훌쩍 뛰어넘는다.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평균이 90불이 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연평균 100불 정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120불, 130불에서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네. 물가도 안 꺾입니다. 경제 전망도 꺾어야지 돼요. 네, 네. 꺾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 봤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세계 원자재 생산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언론지상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천연가스와 에너지 수출 국가이다. 맞습니다. 뭐 옥수수도 몇위 수출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하면 뭐 밀도 뭐 3위 수출 국가이다. 그래서 이런 뉴스 보면 저도 너무 걱정돼요. 네. 아,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한다는데 아, 그럼 큰일 났네. 근데 요럴 때일수록 좀 저는 비율 지표를 100 중에서 그럼 누가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 수출이 100이면 정 대표님 몇 프로 하고 김 대표님 몇 프로 하는데 그거를 따져 냉정하게 조금 봐야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들여서 이거를 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유, 셰일, 오일, LNG 같이 저희 뭐 3대 에너지라고 하나요? 그거를 다 합해놓은 에너지를 누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지를 국가별로 브레이크다운한 차트입니다. 네. 러시아가 13%, 전 세계에서 13% 정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런데 1위가 어느 국가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원유, 셰일, 오일, LNG 같은 물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3위는 사우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만약에 원유나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수출이 제재가 걸린다라고 하면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차선이 없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 러시아가 거의 뭐 예를 들어 한 절반 정도 수출한다. 아니면 3, 40%를 수출한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시장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도 좀 국가별로 흩어져 있고 미국이 1위네. 그러면 천연가스를 같이 보시겠어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전체에서 이 노란색으로 글씨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7%, 네. 16.6%를 수출합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죠. 1위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24%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를 이렇게 딱 이렇게 비율을 보는 동그라미 차트에서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보니 러시아가 되게 중요한데 다른 나라에서 약간 우회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면 이게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걸까? 그렇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긍정 회로를 돌리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보시죠.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파이 차트를 보시면은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5% 수출을 하고 있는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5%나 수출하는 생산을 하는 러시아에서 분쟁이 터졌을 경우에 가격이 오르는 걸로 반영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국이나 저희 쭉 봤지만 미국이 아, 우리도 같이 수출 안 해. 네. 라고 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옥수수도 이제 마저 보시면 옥수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더하면 15%나 전 세계에서 옥수수를 생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옥수수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김 대표님 표정이 엄청 되게 복잡하신데, 네. 네.
이게 전쟁을 놓고서는 이렇게 딱 생산량이 얼마니까 괜찮아요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숫자를 보여드렸지만 정말 조심스러워요. 정말 조심스러운데 이게 차선이 있느냐 아니면 퇴로가 없느냐는 저는 가격 반응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동그라미 차트들을 몇 개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한번 돌려보면은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물가 경제도 괜찮고 물가도 되게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덜 급하겠죠. 물론 평화 유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경제 논리로는 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설 게 있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6페이지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물가 차트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코어 물가 지수예요. 원자재 가격을 뺀 물가입니다. 네. 곡물, 유가 이런 거 빼는 거죠. 이런 거를 뺀 차트인데 중국, 미국, 유럽을 보시면은 빨간색 선으로 해놓은 것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좀 진한 색이 유럽이고 중국은 아래에 깔려 있어요. 뭐 이거 다른 나라랑 같이 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급한 나라가 미국. 어디냐? 미국입니다. 차이가 좀 현격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가랑 곡물 같은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도 이미 넘사벽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게 가격으로 곡물 가격과 유가를 막 이렇게 고공행진하게 하는 거를 지금 따지고 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싫어할까?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미국이 가장 조금 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또 많이 가장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그러한 생산 지도들도 지금 있다라는 걸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지도 요 그 파이 그래프는 조금 이건 저 현실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건 미국의 생산량이 천연가스나 원유가 세계 1위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무슨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출이 누가 많이 하냐지 생산 어차피 미국은 많이 하지만 미국은 다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수출 비율 중으로 따져보면 사실 러시아가 뭐 천연가스 수출량도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1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유도 미국보다 아마 수출량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그거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나.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저희도 원자재 가격하고 유가가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못 오를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고 이런 차트들을 보여드린 건 아니고 자국에서 많이 소비를 하죠. 많이 소비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더 값을 많이 쳐주는 것에 수출을 하기도 하죠.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문제들이 풀려 나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정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고 러시아가 비중이 사실 더 작았으면은 좋았겠지만 비중들이 꽤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그리고 글로벌 물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뜯어보니 다르게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이 있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들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가 더 뚫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위에서 눌러줄 만한 힘이 있는 거냐를 봐야 될 때 위에서 눌러줄 만한 그렇게 생산을 하는 국가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과 이러다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된 뉴스들만 사실 보면 굉장히 겁이 나죠. 겁이 나서 이거 다 텄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의 유가가 뭐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변동성 지금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파이 원 차트들 생산 비중 차트들도 보여드렸지만 정말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격화되고 이걸로 인해서 유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할 거야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면 지금 유가가 90불대 초반에서 걸려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당장은 어렵지. 근데 내가 여기서 유가를 더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일단은 베팅을 한 게 있으니까 지켜볼 것이냐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유가
원유 천연가스 그 차트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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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그라미. 차, 동그라미. 네. 네. 동글뱅이. 여기 보시면 저는 뭐가 보이냐면 네. 천연가스 생산량 비중 보시면 이란이 6.5%예요. 네. 그러니까 원유 셰일 그 이거는 이란이 얼마입니까? 저기 3.4%. 3.4. 네. 그죠? 근데 저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죠. 네, 작년. 예를 들면 네, 저건 제재 상황이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제재가 풀리면 저 비중이 늘어날 거란 네, 말이죠. 나오겠죠. 근데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원유도 그렇고 뭐 이런 천연가스도 그렇고 이게 전체 수급이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라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기적인 매수세는 사실 아주 아주 마지날한 걸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유의 소비량이 갑자기 뭐 100이었는데 이게 150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국제 투기적인 그러니까 막 몰려드는구나. 투기가 네. 투기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쓰지 않는 금융 플레이를 투기적인 매수래가 금전적 이익을 위한 그런 그렇죠. 플레이들. 근데 네. 그걸로 아주 마지막한 게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저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험 자산의 대표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대컨대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굉장히 강한 아까 차트 보여주면 네. 바이든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중간선거 사실 날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든 잡을 거다. 그렇게 하면 지금 뭐 미이란 핵협상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저걸 풀어버리면 러시아 힘이 빠지겠지. 네. 이미 이제 플랜 B를 돌리고 있는 거죠. 이제 이란하고 핵 협상 이야기 나온지도 사실은 한 열흘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왔고 지금 원유가 됐건 셰일 오일이 됐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수급이 타이트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셰일 가스를 생산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네. 저희 리그스 아마 그렇죠, 다른 분들이 이거. 보여드렸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 그 시추 요 스팟들이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뭐 생산성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미국 네. 자체에서도 제재까지는 아니어도 허가 같은 걸 좀 안 해줬다라고 제가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A에 되게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B, C, D 이렇게 다 돌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걸 다시 원자재 가격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네. 러시아 입밖에 볼 수 없으면은 원자재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된다라고 전망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들이다. 다른 선택지가 좀 있을 수 있다. 네네. 다만 이게 하나 더 제가 첨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밀 생산 많이 하고 밀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아, 수출 많이 해요? 네. 오. 어디로 수출을 많이 하냐 이게 또 중요한데 중국? 중동 쪽으로 많이 하고요. 중동? 이란, 이라크 이쪽 나라들 사우디 있는 나라들의 밀 수출 대부분을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뭐 네. 이렇게 원자재가 가격이 많이 폈으니까 네, 좀 흐뭇하게 좀 웃어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네. 걱정도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네. 네, 걱정들이 좀 많으신 상황인 네,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미국이 이란을 꼬시려고 해도 러시아가 밀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아~ 약간 걸 수 있다 이런 세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네. 바이든이 또 아르헨티나 대통령한테 전화한다니까 네가 좀 줘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국제 정세는 네? 다 전화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세뇨르, 딱해서 전화하지.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야, 근데 내가 네. 오늘 저 김효진 그 저 위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계속 6만 5천 분 지금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같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걸 가지고 모든 언론이 막 기사를 쏟아내잖아.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거거든, 사실은. 아, 막 상상력 발휘해가지고 뭐 거기가 뭐 시나리오 뭐 미국하고 뭐 네. 러시아 외무장관 결렬이 됐고 막 사실 그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차트들을 보면서 아 요게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아 네? 맞습니다. 사실 3프로 TV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지. 사실. 네. 그치? 물론 이제 뭐 그 정세 분석도 뭐 필요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결국 돈이 또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도 잘 아, 그리고 보는 우리 게. 김효진 위원의 네. 그 차트가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예. 네. 어. 지금 막 댓글도 차트가 그래? 웬일이냐 칼라도 많이 쓰고 원 차트도 나오고. 아 그래요? 신경 쓰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진짜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워낙 그 신뢰감을 많이 주셔서 하늘꽃님이라는 분이 네. 효진 위원님 신뢰가 너무 많아서 네. KB증권 계좌를 트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KB증권에 네. 그 뭐래 MTS 있잖아요. 네.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아 쓰세요? 쓰진 않는데 들었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대. 굉장히 심혈. 아 진짜로 아까도 댓글에 몇 개 있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갖고. 네. 아 그래요? 제가 또 어지간한 회사 MTS 한식 가입까지 잘 안 터지더라고 KB는. 아 에러가 잘 안 터져. 깜짝 놀랐어요. 안 터진다 그래서. 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 뻥 나는 거 있잖아. 알겠습니까? 네. 네 든든한 서버로. 우리 투자자들께 신뢰를 드리는 KB증권 MTS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은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